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어 언어 튜토리얼 강의를 준비한 소프트웨어학과 김진영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고어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개발 환경 구축, 그리고 간단한 기초 문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하시기 전에 고어 언어는 VS 코드라는 편집기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VS 코드를 사전에 설치하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먼저 고어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어 언어는 2009년에 구글의 엔지니어 3명이 발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언어입니다. 네, 이 언어의 개발자 중한 명인 켄 톰프슨이라는 사람은 유닉스와 C 언어의 개발자 중한 명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어 언어는 C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C 언어를 배우면서 복잡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고 언어의 개발자분들도 C 언어의 복잡함이 싫어서 이 언어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간결함을 목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 언어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고 언어는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밑에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회사, 구글, 넷플릭스, 트위치, 우버, 라이엇 게임즈 등 많은 회사에서 고 언어를 사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고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고 언어는 컴파일 기반 언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하신 C 언어도 컴파일 기반 언어인데요. 컴파일 기반 언어 중에서도 고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결함이 기본 철학으로 보장된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 언어의 키워드 자체가 25개 정도로 굉장히 적게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옆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자바와 고 언어를 비교한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를 보더라도 자바와 고 언어의 키워드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 언어는 가비지 컬렉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C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malloc 같은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경우에는 사용한 메모리를 해제하거나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처음 C 언어를 학습할 때이 부분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고에서는 이러한 개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바와 같이 언어 내에서 garbage collection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 언어는 고루틴이라는 스레드를 제공합니다. 네, 이 스레드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스레드와 다르게 직접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하는 경량 스레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작업을 여러 CPU에 나눠서 동시에 처리하는 그러한 상태의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언어 사용을 위한 개발 환경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해당 PPT에서는 윈도우즈를 기준으로 고어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 설치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밑에 이미지와 같은 그림이 뜰 것입니다. 네,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윈도우즈의 경우는 이 빨간색 창 안에 있는 윈도우즈의 고를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설치가 완료된 후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CMD 창을 연 후에 Go 버전이라는 아래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출력이 나오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설치된 Go를 VS 코드에서 사용하기 위한 Go 익스텐션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연 후에 좌측에 익스텐션 버튼을 클릭한 후 검색창에 고를 입력을 합니다. 네, 고 입력을 한 후에 해당 이미지와 똑같은 고를 인스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해당 고 익스텐션을 인스톨을 진행을 하고 설치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터미널에
아래와 같은 문구들이 뜨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툴들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됐고 고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문구가 마지막에 뜨게 되면 정상적으로 고 익스텐션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고를 사용하기 위한 툴을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터미널이 아닌 여러분들의 VS 코드 메인 화면에서 Ctrl Shift P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중앙 상단 입력창에 검색창이 나옵니다. 네, 이곳에 Go Tool을 입력을 하면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여러 가지 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모두 선택한 후에 OK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똑같이 Go를 익스텐션 설치할 때와 동일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툴이 성공적으로 설치됐고 고를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문구가 나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네, 고 코드를 입력할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원하는 파일을 만들고 VS 코드에서 그 폴더를 오픈합니다. 네, 해당 PPT에서는 C 밑에 유저 밑에 Go Underbar Practice를 기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폴더 안에 코드를 작성할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Go 파일이기 때문에 main.go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main.go 파일을 만들고 나서 아래 코드를 똑같이 입력을 합니다. 네, 이 코드는 C 언어에서 처음 Hello World와 동일한 동작을 할 것입니다. 네, 코드 작성이 완료가 되면 터미널에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는 go mod init,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성한 폴더 이름입니다. 네, 이 폴더를 기준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폴더의 모듈 이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직접 main.go를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터미널에 go run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go 파일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출력이 확인된다면 go 언어의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므로 go의 기초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초 문법 강의는 키워드 소개와 그것에 대한 기본 사용 방식을 위주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네, 근데 그 키워드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기능과 사용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 강의에서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기본 사용 방식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문법 사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 예제와 함께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강의에 사용한 예제 코드들은 아래에 서버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패키지와 모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발 환경 세팅 과정에서 main.go라는 go 파일을 작성을 했었는데, 네, 그곳에 등장하는 패키지 그리고 go mod init 모듈 네임이었습니다. 네, 패키지는 우선 코드를 묶는 단위입니다. 네, 모든 코드는 패키지에 속하기 때문에 오른쪽 이미지에 보시면 패키지 메인으로 메인 패키지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네, 이 메인 패키지 안에 코드가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메인 패키지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가 들어있는데요. 메인 함수는 C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시작 시 가장 먼저 메인 함수가 시작이 됩니다. 코너도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패키지 내에서는 import로 다른 패키지 내의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 패키지 fmt는 고에서 제공하는 표준 라이브러리로 C에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h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ello world를 프린트해 주세요라는 fmt.printl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듈입니다. 모듈은 이러한 패키지들이 다 모여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리눅스의 디렉토리 구조에서 모듈이 루트와 같은 구조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고는 종속성 관리를 위해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 모드 이닛 그리고 모듈 이름을 통해 여러분들이 종속성 관리를 위한 모듈을 생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고 모드 이닛이라는 명령어를 쳤을 때 여러분들이 VS 코드의 main.go 위에 go.mod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을 겁니다. 네, 직접 확인해 보시면 모듈의 이름과 고의 버전이 어떤 버전이었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고에서 사용하는 변수와 상수입니다. 네, 변수는 var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var 그 다음에 변수 여러분들이 사용할 변수의 이름 그 다음에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방식으로 초기화를 진행을 합니다. 네, 이때 타입은 생략이 가능한데 그때는 초기화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코드가 컴파일 언어이기 때문에 해당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타입도 자동으로 캐스팅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지역 변수 선언 시에 가능한 축약형입니다. 네, 이 방식을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에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지역 변수 사용 시에는 가능하지만 전역 변수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값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각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제로 밸류들의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네, 상수도 동일한 지정 방식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그때 키워드는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네, 똑같이 const 상수명 그리고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여러 상수를 묶어서 지정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C 언어를 생각해 보시면 구조체 같은 타입을 생각할 때 구조체의 뭐첫 번째 밸류, 두 번째 밸류, 세 번째 밸류 순서대로 0, 1, 2를 부여하고 싶다 하면은 iota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0번째부터 1, 2, 3, 4 하고 필드의 개수만큼 값이 부여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직접 예제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랑 똑같이 메인 패키지에 존재하고 있는 코드이고요. FMT를 임포트했습니다. 네, 메인 함수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데 똑같이 var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변수의 이름, 그리고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타입의 어떤 값을 이 변수 네임에 어사인할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역 변수의 경우는 이렇게 축약형으로 선언도 가능한데요. 네, 이 경우 지역 변수가 아닌 글로벌 베리어블로 선언을 할 경우에 이 코드는 오류가 나게 됩니다. 네, 상수도 변수 선언과 동일한 형식이나 키워드가 const라고 바뀐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드를 직접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name이라는 스트링, 그리고 두 번째 age라는 10이라는 인트 값이 자동으로 캐스팅되어서 출력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상수 py라는 상수를 선언해서 그 파일을 직접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네, 고에서는 bool, string, int, float, byte, run, complex 같은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타입은 bool 타입입니다. bool 타입은 true와 false 두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는 타입입니다. 네, 두 번째로 string은 문자열이나 캐릭터를 데이터로 가지는 타입입니다. 네, 세 번째 데이터 타입은 int입니다. int는 signed int와 unsigned int 나눠져 있는 정수형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float. float는 실수, 뭐, 점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네, byte는 unsigned int 파일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명입니다. 마찬가지로 unsigned int 32를 사용하고 싶다면 run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플렉스는 복수수를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네, 다음은 예제 코드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함수 안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var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불 타입 true이고요. 두 번째는 string 타입으로서 hello라는 값을 str이라는 변수에 넣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int 타입으로서 42라는 정수 값을 integer라는 변수에 넣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float입니다. float는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실수 값을 float num이라는 변수 안에 넣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플렉스는 복소수를 다루기 때문에 실수부와 허수부 나누어서 따로따로 선언을 해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직접 돌려보게 되면 네, 이렇게 변수에 어사인되어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의 타입 변환입니다. 타입 변환은 이러한 형식으로 사용이 되겠는데요. 이 뜻은 내가 value 어떤 value v를 type t로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타입 컨버전은 마찬가지로 축약형 사용이 전역변수가 아닌 지역변수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변수 i의 42.88이라는 값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값을 선언해 주게 되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플로트라고 굳이 명시해 주지 않아도 i에는 플로트 타입이라고 컴파일 시에 지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러한 i의 변수를 아까 t, v 생각하시면 내가 i라는 변수명을 int라는 타입으로 타입 컨버전을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변수 f에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진행을 해 보시면 네, 처음에 i를 출력하고 f를 출력하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i의 타입은 float이기 때문에 42.88 제대로 출력이 되었지만 두 번째는 타입 캐스팅이 진행된 int 값이기 때문에 뒤에 소수점이 제거되고 42만 남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칙 연산 그리고 모듈로 연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숫자의 연산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연산자이고 두 번째는 증감 연산자입니다. 네, 플러스 플러스라는 것을 변수 뒤에 붙이게 되면 이 변수에다가 플러스 1 한 값을 다시 변수에 집어넣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을 해서 집어넣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교 연산입니다. 네, 두 값이 같은지 두 값이 다른지 아니면은 어떤 값이 크거나 같은지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을 두 값들 사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논리 연산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논리 연산, AND 오퍼레이터, 그리고 OR, 그리고 NOT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비트 연산자 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트 연산, 비트끼리 AND 오퍼레이터를 하거나 OR, 그리고 어떤 비트를 몇 만큼 쉬프트 해달라라는 쉬프트 연산자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값 어사인드를 예제 코드에서 많이 했었는데 기본형은 네, 이렇게 equal을 통해서 기본 어사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축약해서 연산과 함께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해당 연산자와 값 어사인을 합친 축약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제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와 B에 각각 10과 20을 어사인한 상태입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 사칙 연산 A 더하기 B, A-B, A 곱하기 B, A 나누기 B를 사용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교 연산 같은지 다른지 어느 게 더 크고 작은지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는 논리 연산입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둘 다 맞는다면 이라는 AND 그리고 둘 중에 하나 OR 그리고 아니다 라는 뜻의 NOT 논리 연산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트, 두 비트 간의 연산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진수 간의 AND, OR, 그리고 XOR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코드를 직접 진행시켜 보게 되면은 각각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